2017 크라운 혜택의 본선 32강전입니다. 자, 이곳을 정리를 다한 다음에 날 일자로 응수를 물었습니다. 호구로 바로 움직이는 것은 확실치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백도 강하게 반발을 했을 네. 때. 그래서 날 일자로 두어서 이렇게 받아준다면 형태상으로 활용을 한 느낌이고요. 여기서도 백이 반발을 한다면 이것은 지금 이런 곳이 약간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도 받아주는 것이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두는 것이 냉정한 수로 보이고요. 흑은 지금 귀와 변에 확정되어 있는 집으로는 마지막 약간 하나, 이제 덤이 부담스럽거든요. 셋, 그렇다면 중앙 쪽 넷, 두터움을 다섯, 얼마나 여섯, 집으로 일곱, 만드느냐가 흑의 여덟, 과제입니다. 아홉. 냉정하게 참아두죠. 들여다보는 자리가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쪽이요. 네. 둘, 아니면 좀 아껴두나요?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곱, 중앙에 집을 지으려면. 자, 이제 남은 곳은 거의 중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백은 어떻게 흑 모양을 견제할지, 흑은 또 어떻게 모양을 키워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그래도 우상귀 전투에서 워낙 흑이 잘 돼서 네, 그렇죠. 그 네. 쪽에서 흑이 그러니까 득점을 꽤 네. 크게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섯, 흑이 여섯, 여러 차례 좀 느슨한 여섯, 느낌의 수가 여섯, 나왔지만 아홉. 이 우상귀의 백돌들이 좀 효율성이 떨어진 형태로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괴롭죠, 네. 백이 차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느는 맞아. 것은 바로 이렇게 타고 나오더라도 네. 전체 대마가 네. 지금 미생이기 네. 때문에 흑이 여섯, 이제 백의 입장에 상당히 일곱, 부담이고요. 여덟, 아홉. 흑은 바로 연결. 하지 않고 막아갔네요. 네. 네, 연결할 줄 알았는데요, 저는. 네, 네 여기 음료수도 크거든요. 크고 지금 백의 행마 자체도 하나, 쉽지가 둘, 않아서 셋, 제가 뒀으면 넷, 당연히 넘었을 것 여섯, 같아요. 여섯, 어차피 일곱, 백도 차단하지 여덟, 않는다는 건가요? 아홉. 아, 그런 지금 여기를 백이 두면 또 다른 큰 곳을 두어서 네. 충분히 둘 수 있다. 지금 백이 둔 곳도 아주 좋은 곳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를 선수로 하고 중앙을 뭔가 울타리를 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두터움의 또 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넘습니다. 박근호 선수는 확실히 한 수 한 수 두는 게 진중하고 신중하고 뭔가 호흡이 긴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두기는 사실 싫죠. 네. 집으로는 또 손해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곳을 소홀히 했다가는 이렇게 흙이 미는 순간 들여다보는 수, 붙이는 수. 백 모양이 무너져요. 네, 전체 대마가 근거가 사라지니까요. 30초 나왔습니다. 백은 지금 침착하게 이 백의 안위를 좀 두텁게 잘 살펴두고 좌변 쪽에 반격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좌변 그리고 이돌들도 지금 좀 산산이 약간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네. 이쪽을 좀 공략을 해서 득을 볼 수 네. 있는 가능성이 네. 백에게는 다섯, 남아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곳 바로 네. 마지막 하나, 역습이라고 둘, 할까요? 셋, 이런 곳 가도 흙이 모양 정리가 쉽지 않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도 지금 이해가 되는 게 20초씩 늘어나지만 20초 네. 초읽기이지만 느낌으로는 거의 15초는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 이거 네. 5초에 한 마지막. 소씩 드는 느낌일 거예요 체감으로는 넷, 다섯, 개가도 해야 여섯, 되죠 다음 일곱, 수도 생각해야 여덟, 되죠 수읽기도 아홉. 해야 되고요. 네. 글쎄요 그 수는 저는 마지막 하나, 찬성하기 둘, 어렵습니다 실속이 셋, 없나요? 넷, 여기를 막아서 다섯, 여섯, 일곱, 우선 안정하는 수 여덟, 자체가 집으로도 크고요. 어? 흙이 더 강하게 도네요. 흙도 바로 늘지 네, 않을까요? 서로 마이웨이를 외치는데 네. 여기를 100이 막았을 때 흙이 마지막 여기 몇 집이 하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안정하는 셋. 수 자체가 크고요. 우선은 한수한 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네. 해설이 이제 따라가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변화도 둘, 많고요. 셋, 넷, 다섯, 백도 뭔가 여섯, 반격을 해야 될것 일곱, 같은데요. 여덟, 아홉. 아, 그럼. 오히려 백은 이 수로는 그냥 받아두는 게 집으로 이 수와 이 수는 집으로는 당연히 당장 크게 꽤 손해죠. 그리고 네. 흙으로 하여금 중앙에 한번 집을 지어봐라. 이런 작전으로 나오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일단 상변에 막는 자세도 좋고 또 네. 집으로도 크기 때문에요. 당장 여기 들어갔을 때 우선, 네, 백이 좀, 행마 자체가 공배를 연결해야 되는 행마거든, 이 모양이거든요. 여길 두면 여기 아예 콕 집어버려요. 그렇게 됐을, 옥집을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부분적으로는 사기가 어렵고 이쪽으로 공배를 연결하자고 할 때는 이두 점도 삼십초 지금 남았습니다. 오히려 백이 두었지만 부담으로 또는 이한 점이 연결되는 순간 갇힐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롭네요. 자체적으로 좀 사는 수를 연구해 볼순 없을까요? 우선은 먹여치는 수 선수 되고요.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이겼을 때 젖히는 순간 후수한 집은 삼십초 확보가 되어 남았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젖힐 여유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정말 위험해지고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도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두어서 근거를 만들어도 결국은 상변이 수수한 집이라서 그리고 여기는 흙이 젖대 선수죠. 안쪽에서 갇혔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선수 아닙니까? 철벽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 바깥쪽으로 탈출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뭐 마지막 조금 하나, 둘, 공졸해 셋, 보이지만 입구자라든지 넷,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데 다섯, 이쪽에 지금 듣고 여섯, 있다는 게 문제죠. 일곱, 여덟, 일단 김채영 선수의 위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한 집을 내는 건 조금 아니요, 옹졸할까요? 이게 냉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당하는 게 워낙 아프거든요. 네. 아프고 이렇게 마지막 되는 순간 하나, 자체 내에서 두집 둘, 만들기는 어렵기 셋, 때문에 여기가 정말 넷, 냉정한 호수일 다섯, 가능성이 여섯, 있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실전에서 선뜻 여기를 두고 싶은 이제 느낌은 네. 이해는 되죠. 여기를 두고 싶지는 네. 않으니까. 네, 우선 여기를 당하는 순간 근거는 박탈됐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흙이 이런 곳이 지금 다 선수로 듣고 네. 있잖아요. 뭐 이런 곳, 이런 곳. 그러니까 애초에 백이 날일자 간수로 지켜둔 것과는 집으로도 그리고 확연한 차이네요. 네,
지금은 오히려 양쪽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박건우 선수의 다음 한 수로 또 형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좀 성격이 급한 기사들은 여기서부터 바로 끝을 내려가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네. 이런 곳을 정말 솔직하게 다 선수를 한 다음에 네, 지금 그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두고 잡으러 가는 수인지 아니면 막아서 중앙으로 집을 짓자는 수인지 박건우 선수는 중앙으로 집을 짓는 쪽을 선택할 맞아요. 것 같네요. 기풍상 이렇게 된다고 넷, 해도 흙이 또 나쁠 여섯, 게 없어 보이는데 네 오, 지금 백이 두어서 네, 이미 손해를 좀 봤어요. 버텨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건우 선수도 화를 내겠죠. 이렇게 두면 막아서 중앙에 집 만드는 정도로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김채영 선수는 흐름 자체가 한 수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힌 거니까 그리고 상변도 당했고요. 지금은 보통의 흐름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고 버텼고요. 지금은 맞다. 이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왜냐하면 이곳이 여기 후수한 집이고 이것도 거의 백이 후수한 집밖에 없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돌이 하나만 더 쌓여도 차단을 해갔을 때 상당히 하나, 위험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대한 상변 쪽으로 좀 네, 피해를 덜 주려는 그렇죠, 수인 것 같은데요. 늘면 계속 밀어갔을 때 네, 벽이 생기는 거니까 입구자로 두면서 최대한 상변 쪽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찝는 게 급소 네, 형태가 네, 됐습니다. 다섯, 뭔가 직접 머리를 일곱, 맞은 형태가 되겠네요. 김채영 선수가 바빠졌고 순식간에 박건우 선수가 뭔가 기회를 확실한 기회를 잡은 국면이 네, 됐고요. 여기가 확실한 승부처네요. 흑의 입장에서도 양쪽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면 중앙도 깨지고 오히려 좌변이 흑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곳에서의 결과가 바로 승부와 직결이 되겠습니다. 이쪽부터 바로 마지막 하나, 가나요? 둘, 그쪽도 셋, 다시 한번 좀 찔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지금 여기 약점을 지키는 여덟, 의미거든요. 네. 아홉. 지금 뭔가 싸움하고 있는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요. 갑자기 전장 이탈이죠, 이거는. 네, 30초 남았습니다.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수가 나왔어요. 그 수는 선수라면 모르겠는데 선수가 아니거든요. 찔러도 이렇게 치받고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아주 이상합니다. 박건우 선수 지금은 이런 곳 바로 밀어서 이 수로 하나, 둘, 이 돌에 대한 셋, 공격을 하면서 넷, 자연스럽게 다섯, 이 약점을 지킬 여섯, 수가 있었고 네, 여덟, 아홉. 백을 거의 글쎄요. 그러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잡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수는 정말 그야말로 전장 이탈입니다. 백도 좀 이 기회를 노려야 할 텐데요. 마지막. 백은 상변을 살려두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따낸 수까지 될 수 있다면 아니면 늘어서 버틸 수 있다면 여덟, 아홉. 살려주네요. 살려도 여기를 나오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좀 횡재한 느낌이에요. 네. 원래는 양쪽이 몰려서 하나, 둘, 아주 괴로운 셋, 넷, 이 형국이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수는 또 되나요? 마지막. 이거 정말 마지막 초읽기에서 이거를 결행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왔을 여섯, 때
일곱, 여덟. 일단 백도 나가야죠. 이렇게 되면 정말 뒤가 없는 승부가 됩니다. 상변 쪽에 좀 활용할 만한 수단이 있을까요? 마지막 이런 쪽은 여기는 확실히 선수지만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심장인데요. 아, 근데 지금 이석점을 되게 느끼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지금 하나, 흐름상. 둘, 머리가 넷, 아프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까지는 뚫는 데까지는 결행을 못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두어도 지금 흐름은 백이 완벽하게 풀렸고 흑이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흑이 좌변에 마지막 지켜 하나, 두었지만 둘, 여전히 셋. 또 네, 여전히 불안하고요. 미생이고 네. 지금 이 돌들도 쉽게 말해서 그냥 이런 곳을 붙여도 이 돌들은 최소한 제압을 당할 수가 있고 김재현 선수가 마지막 여기를 하나, 뚫는 둘, 데까지는 결행은 하진 셋, 못했네요. 이거는 넷, 워낙 다섯, 떨리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왠지 이 편이 더 길게 갈수 있기도 하고, 네. 더 안정적인 느낌이긴 하네요. 마지막 가능은 하나, 했을 것 같긴 둘, 한데, 셋, 근데 워낙 넷, 다섯, 시간이 여섯, 짧으니까. 네. 일곱, 여덟, 아홉. 백도 느는 자세가 좋은데요.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고. 네, 이 돌에 대해서 선수가 되지 않는다면, 뭐, 붙이고 는 수로는 그냥 이런 거 붙여서 아예 하변 쪽을 제압해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백흑도 여기를 이제 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정리를 마지막 하겠죠.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몇 점인가요? 그냥 있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선악은 불분명하고 이후의 진행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흑이 나중에 이곳을 늘고 이쪽까지 두는 날에는 대손해가 될 수가 네. 있는데 백이 살려나올 때는 뭐 형태상 조금이라도 득이다 또는 뭐 이쪽에서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하나, 모양이 둘, 나오면 득이다 이렇게 셋. 판단을 한 거죠. 흑도 이제 하변 쪽으로 눈을 돌릴 텐데요. 네, 이 하중앙 정리가 중요하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장 안정적으로 형태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붙인 수를 악수로 만드는 거죠. 네. 한 점을 잡으면서 근거 또 형태상으로도 다음에 젖히는 자세가 좋아졌어요. 30초 남았습니다. 붙이고 는 수도 조금은 실수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로 기회가 왔다가 또 놓치고 또 승부를 갈수 있는 기회가 또 왔다가 또 길게 가고 지금은 결국은 마지막 하나, 끝내기까지는 둘, 갈 듯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부수가 선수가 확실한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오늘따라 넷, 두 다섯, 선수는
여섯. 출기 음성이 정말 야속하겠습니다. 아홉. 제가 지금 제국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마지막. 네. 지켜보면서 해설을 하니까 아, 이 수는 이렇게 두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답 그냥 말로는 하기 쉽지만 제가 네. 승부를 하고 여덟. 있다고 지금 바둑판 아홉. 앞에 승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도 초조하고 뭐 급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 다섯, 수는 여섯, 있고 일곱, 찌르면 여덟, 아홉. 그렇게 찌르는 수도 아, 형태가 많이 마지막. 안 좋아졌어요. 맥이 네. 이렇게 두고 둘, 셋, 자충이 되어 있어서요. 젖히는 자세도 다섯, 나오고 네. 여섯, 있더라도 일곱, 여덟, 아홉. 가능한가요? 그 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무리 봐도 이건 좀 무리 같은데요. 여기를 네. 두면 찌르고 나오는 수의 백이 바뀌기가 어렵고요. 우선은 여기를 넘는 순간 마지막 찌르게 되면 하나, 이 중앙 쪽이 다 둘, 걸리거든요. 셋, 넷. 김재형 선수 입장에서는 형태가 좀 무너졌고 원래 정수대로 두더라도 뭔가 흐름이 마지막 형세가 하나, 좋지는 둘, 않다라고 보고 버틴 셋, 건데 지금은 넷, 찔러 가면은 다섯, 백이 좀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해야죠. 네. 아, 근데 찔렀으면 거의 마지막 끝났어요. 이렇게 하나, 찌르고 둘, 나갔으면은 네. 셋, 백이 넷, 귀 또는 이 다섯, 중앙을 여섯, 일곱, 양쪽을 여덟, 다 아홉.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장면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수가 분명히 났습니다. 찌르고 끼어 이을 때 그냥 여기를 막아서 수상전을 해도 백이 자충이었기 때문에 안 마지막 되는 하나, 곳이었고요. 둘, 넷, 아쉬운데요. 박건우 여섯, 선수도 뭔가 일곱, 결정적인 여덟, 순간에 아홉. 약간 마음이 약해지는 게 있네요. 끝을 내거나 더 상대를 좀더이 코너에 몰아넣고 그러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장면이 한 마지막 두세 차례 하나, 있었는데 네, 둘, 셋, 그때마다 좀 넷, 마음이 약해져서 길게 다섯, 가고 그냥 여섯, 쉽게 가는 일곱, 길을 선택을 하거든요. 여덟, 아홉. 물론 시간이 짧고 수익기가 제대로 이제 세울기를 제대로 할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하나, 승부의 둘, 감각이라는 넷, 측면에서도 끝을 다섯, 내려갈 때는 끝을 여섯, 내야 네, 일곱,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덟, 역습을 당하고 아홉. 역전을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건우 선수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는 백이 다시 엄청 잘 됐죠. 이렇게 되면 여기를 두고 나서 마지막 끊어잡는 하나, 수까지 둘, 아, 끊어잡는 셋, 선수는 안 넷, 되겠군요. 아무튼 다섯, 부분적으로는 여섯, 백이 아주 잘 됐어요. 일곱, 여덟, 아홉. 선수가 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저의 본능으로는 다섯, 손빼라고 여섯, 하고 싶은데, 일곱. 네. 지금은 합의원에 워낙 큰 그쵸. 자리가 남아 이곳이 있어서요. 서로 흑이 날일자 또는 백이 한칸 뛰는 것이 거의 반상의 마지막 큰 끝내기거든요. 네. 하나, 안팎으로 엄청나게 둘, 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손 빼야죠.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다섯, 끝내기 여섯, 승부가 될까요? 네. 여덟, 아홉. 마지막 이렇게 해도 마지막. 지금 미세한 둘, 승부로 둘, 보이고요. 셋, 넷, 다섯, 박건우 선수가 그러니까 여섯, 뭐 일곱, 여덟, 극단적인 선택을 아홉. 하지 않고 이렇게 두어도 개가는 되겠지라는 이제 형세 판단으로 길게 가는 쪽을 선택을 했고 그 판단이 이제 뭐 틀린 것은 아닌데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찬스는 박건우 선수가 놓쳤고 지금은 끝내기 승부가 됐습니다. 백이 또 중앙으로 마지막. 이어간 자리도 하나, 두텁네요. 둘, 셋, 이곳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은 백이 흑이 손을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라도 치받아서 네. 네 이쪽으로 치받았어도 거의 살아있는 돌인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다섯, 하변 쪽 정리 여섯, 말고는 일곱, 상변 젖히는 것이 여덟, 가장 크죠? 네. 아홉. 마지막 하나 이래도 둘, 흙이 약간 두텁나요?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느는 수가 선수, 밀어간 수는 날카롭습니다. 네. 느는 수를 선수로 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빠질 때 이제 끼워 이어서 네, 정리를 하겠다는 끝내기도 건가요? 정교하네요. 박건우 선수는 역시 이 끝내기 마지막 또는 하나. 이런 둘, 세밀한 셋, 부분에 장점이 있네요. 그냥 다섯, 끼어 있거나 젖히는 것보다는 여섯, 이렇게 두어서 일곱, 끼어 있는 것이 여덟, 훨씬 득입니다. 아홉. 아, 이거는 정리가 잘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단수까지 절대 선수, 느는 수까지 절대 선수. 이거는 흑이 최대한 정리를 잘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끝내기 때도 시간이 남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이런 곳 단수치고 늘고 이런 것 네. 절대 선수인 자리를 빨리빨리 두면 20초씩 한 수에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형세 판단, 개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요. 지금은 흙이 남는 개가네요. 여기 정리 잘 됐고 결과적으로 중앙은 다 거의 깨졌지만 좌변에 살이 좀 붙었고 마크론 선수가 결정타는 여러 번 놓치고 좀 전장 이탈을 하긴 했지만 네.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끌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 시간도 시간이고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갔기 때문일까요? 이제야 두 선수 뭔가 좀 네 안정된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까는 정말 정신없어 보였는데 네. 지금 뭔가 형세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서로 알고 있는 듯하고 조금 침착함을 되찾은 것 같아요. 아까 중앙에서 한창 돌 때는 두 선수 모두 정말 정신없어 보였거든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딱 반면 10집 정도? 그 정도 느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수순들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이 네. 드네요. 가장 확실하게 살아두고요. 네. 선수로 살아두고 지금은 백이 받게 되면 이곳을 젖히는 끝내기 또는 여기를 잡는 맞아요. 끝내기 하나, 둘, 셋, 넷 우상은 백이 끝내기 하도록 좀 넘겨주는 편이 좋을까요? 이곳은요. 네. 막아도 여기를 늘게 되면 결국은 이쪽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끝내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흙이, 네. 흙이 두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둘만한 곳이. 결국은 백이 그냥 날을 짜고 따내는 정도로 서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또는 여기를 뭐 밀고 따낸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흙이 두더라도 자충이 차 있어서 집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흙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버틴 끝내기가 더 좋네요. 여기를 간접적으로 지킨 거죠. 끊어도 쭉 타고 나오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전체 흙이 다 끊기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 하나, 둘. 박건우 선수가 넷, 다섯, 평화주의자네요. 일곱, 돌을 여덟, 잡으러 가거나 정말 수를 내서 상대를 무너뜨려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정말 네.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두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번 모두 전장을 이탈해서 끝낼 찬스를 놓친 건데 네. 결국은 뭐 이렇게 두어서 자기 스타일대로 승리를 한다면 저 자기 개성, 기풍이라고 봐야죠. 마지막 하나 마지막 초반 하나, 전투에서 둘, 좀 승부가 셋,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는 넷, 생각이 다섯, 들었는데 여섯, 역시나 두 선수 일곱, 장기전으로 여덟, 네. 갔네요. 김채영 선수가 잘 뒀어요. 중반에 우변 쪽 타게 하변도 오고 여기 막는 데까지는 네. 김채영 선수가 좋은 자리를 세 군데를 다 두었기 때문에 박건우 선수의 느슨함을 틈타서 잘 두었고 형세도 팽팽하게 마지막, 만들었는데 하나, 이 상변 대마가 셋, 다시 몰리기 넷, 시작하면서부터 흐름이 다섯, 별로 안 좋아졌거든요. 여섯, 일곱, 그런 하나하나 끝내기들도 백을 조금씩 괴롭히죠. 네. 집으로 득을 보면서 마지막, 후수로 지키기 전에 집으로 둘, 득을 보면서 셋, 두고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다섯, 차이가 조금씩 여섯, 벌어지고 있네요. 반면 일곱, 옆집에서도 더 여덟. 좀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첫 우상기 전투 때부터 끝까지 좀그 돌이 공격받았던 네. 것이 확인이었네요. 결국은 첫 전투에서 백이 나쁜 전투는 아니었는데 패 과정에서 박건원 선수의 날카로움 그리고 마지막 백 처리가 하나, 약간 미흡한 부분이 둘, 있어서 이 돌이 셋, 무겁게 몰렸을 때는 넷, 확실히 흑이 주도권을 다섯, 잡았고 여섯, 포인트를 일곱, 꽤 올렸습니다. 여덟. 근데 이쪽 공격에서 흑이 느슨함과 또 실리 손해를 보면서 백이 큰 자리를 모두 두어서는 백이 확 풀렸죠. 오히려 백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정도까지 갔는데 마지막 결국은 흑이 하나, 중앙을 키워가는 둘, 이 장면에서 셋, 그냥 받아두고 넷.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갔으면은 백이 충분히 할 만한 형세였던 것 같고 이대마가 다시 몰리면서 부담으로 백에게 작용되는 순간 흑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박경호 선수가 한 두세 번 정도 끝내기에는 놓쳤지만 결국 개가로 가서도 마지막 여유 있게 하나, 승리를 지켜내네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만큼 우상기에서의 전투가 네. 생각보다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이 다섯. 네, 지금은 끝내기로는 지금 김채영 선수가 어디를 가리켰죠? 아, 네. 그때, 그러니까, 박건우 선수가 이쪽을 늘었을 때 뭔가 기회는 왔어요. 네. 그때,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더 몰아치고 강하게 주도권을 잡아갔어야 됩니다. 다시 타협이 돼서는, 끝내기 승부로 갔지만, 박건우 선수가
마무리를 잘 했고요. 오히려 그 수에 대해서 좀, 아. 좀 너무 강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교환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요. 네. 김치영 선수도 좀 초반에 역시 좀 아쉬움을 네, 초반에 표하고 있고요. 돌이 뭉치면서 좋지 않아졌고요. 네, 박건우 선수가 흑으로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선수 어려운 와중에서도 네. 정말 잘 버텨갔는데 끝까지 네. 갔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나는 바둑이었습니다. 박건우 선수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 바둑 정말 엎치락뒤치락 네.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바둑 좀 간단하게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가 초반에 우세를 잡은 다음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판을 짜 나갔지만 나중에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혼전이 있었고 김채용 선수도 분명히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타협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패인이 됐고 박근호 선수가 마무리는 아주 깔끔하게 잘했고요. 오늘 바둑 승부처 좀 패턴별로 한번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에게도 좀 물어볼 게 네.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두었던 바둑을 다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건우 선수의 흑으로 출발을 했고요. 초반 포석은 아주 평온하게 갔죠. 오랜만에 좀 클래식한 포석이 나왔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 붙여갔을 때 박건우 선수의 작전이 이렇게 두고 나서 아예 손을 뺐는데 글쎄 선악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백돌 괜찮은 모양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요. 우변에서부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등장하는 형태인데 네. 이제 붙이고 이렇게 두고 보통은 있는 수인데 박건우 선수가 강하게 막아갔죠. 막아가고 여기를 단수치고 나오면서부터 급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전투 자체는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가 아닌가 네. 싶은데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여기를 이어서 지키던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두고 우변 흙을 좀 깔끔하게 잡아두는 게 좋았다는 뜻일까요? 네. 뛰니까 바로 패를 걸어간 시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 단수치는 수를 패감으로 쓴 것이 아주 네. 좋았고요. 따내니까 여기를 들여다보고 따내고 결과적으로는 찌르는 수가 네, 호수였어요. 찌르는 수가 이 다음 수를 보고 있는 호수였어요. 네. 따내고 이 수도 백이 두고 싶은 패감이었지만 여기 끼우는 수가 기가 막혔죠. 네. 네, 이렇게 두고 이제 따내고 이런 이 흐름이 돼서는 흙이 상당히 득점을 많이 올렸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예 이 교환을 다 해서 백을 최대한 무겁게 만드는 편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잡는 게 약간은 좀 완착성이지 네. 않느냐는 평이 있었는데요. 자, 이 이후로의 진행도 많은데 박건우 선수와 함께
네, 물어보면서 듣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우상기의 전투부터 우변까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32강전 다섯 번째 경기의 승자죠. 박건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좀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승리 소감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승리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다음 판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을 계기로. 네. 오늘 바둑 어려운 장면이 많았어요. 이 초반 우상 쪽에서는 좀 바둑이 잘 풀렸다고 생각을 했나요? 이쪽 부분에서. 아, 네. 제가 처음에 이걸 연구하고 둔 수는 아닌데요. 근데 네. 이게 저도 패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확실히 좀잘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확실히 그한점 따낸 수는 좀 많이 늦은 아, 상태인데. 이제요. 네. 그러니까 덱을 더 무겁게 했으면 훨씬 두기 편했던 것 아, 저, 같습니다. 네. 네. 사실 한 집이 좀 아까워서 안 해놓은 게 아, 그렇죠. 그랬습니다. 여기 따는 이 먹여 치는 수 자체가 한 집의 약수이기 때문에. 예. 이 이후로는 계속 우세를 좀 의식하고 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때 좀 흐름은 제가 확실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은 수가, 네, 네. 제가 착각을 그쵸. 해가지고, 우변 쪽 수가 난다고 본 건가요? 정확히 수를 읽진 못했는데, 근데 모양이 좀,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감으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쪽에 수가 안 나서는 그래도 백도 상당히 잘 이제 버티면서 다시 바둑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 네, 이때는 저도 사실 좋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제 좀, 그래도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언제였나요? 거의 상변 쪽백 모양을 그쵸. 좀, 네, 네, 약간 좀 이런. 추궁하면서 집으로 좀 많이 따라온 것 같, 네, 득을 많이 본것 같고요. 네. 중앙에서 좀 제가 잘 정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전은 제가 백대마가 선수로 한 집이라는 걸 착각을 아, 해가지고, 이쪽이요. 예, 아, 맞아. 여기가 끊어둔 교환도 예, 이 교환이 있었고요. 예, 거기를 모양을 착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하는데 좀 차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제 좌우에서도 사실 수가 날 법한 장면에서 약간 물러서고 길게 가는 수를 선택을 네. 했는데 이게 좀 형세판 인단이 우세하다 이렇게 형세판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 저는 제 술기로는 제가 안 되는 것 아, 네. 아, 같아가지고. 네. 시간이 워낙 또 짧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개가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세하게 판을 이끌어서 정리를 잘한 것 같은데, 박건우 선수가 이제 형세판단이 상당히 정확한 것 같아요. 보통 때도 바둑이 좀 이제 집으로 두는 거를 좀 선호하나요? 아, 제가 좀 술기가 좀 비교적 약한 편이라 좀 약간 싸움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바둑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실까요? 그래도 술기보다는 좀 끝내기 쪽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 네, 후반 쪽으로 끌고 가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박건우 선수 이제 16강에 진출했는데요. 다음 경기 임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추첨식 때제 엽조를 봤는데 박종환 사원님이 옆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절대 뭐 꿀린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다음 판을 이기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누가 올라오든. 네. 네, 좋습니다. 박건우 선수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옆에 있다고 네. 했는데요. 네, 16강에서도 좋은 모습 네. 보여줬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이것이 박건우 선수의 평소 모습입니다. 조곤조곤하지만 할 말은 다 하고 그렇죠.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뭔가 바둑에서 다 드러나는 것 네.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32강전 5경기가 끝났고요. 잠시 후에는 32강전 6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